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2교시 수학 과목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이 학습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만이 수학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자, 오늘은 수학 학습 컨설팅 시간 함께 할 건데요. 수학 학습 전략과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학 학습 컨설팅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 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정경원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고3뿐만이 아니라 1, 2학년 학생들도 많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그 여유를 푸는 방법을 통해서 여유도 좀 푸시고 특히 건강관리 잘하시는 그런 계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학 학습 전략과 공부 방향을 잡아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친구들 공통점이 있죠. 자기 관리를 참 잘한다라는 건데, 앞에서 우리 정경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환절기에 정말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애매한 시점이 있는데 이럴 때 시간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측면에 오늘 이제 우리가 주어진 주제들이 있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또는 해야 한다라는 어떤 마인드 관리, 이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슈렉 선생님이십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입니다. 이제 수능이 이제 3주 남았는데요. 뭐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무리 점검을 위해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마지막 점검을 위한 영역별 수능 파이널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최고의 선생님들이 출연해서 고득점을 위한 노하우를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우리 학생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수학 학습 컨설팅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기술 경영자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자연계 학생인가요? 네. 그렇군요. 수학 오늘 어려워서 좀 전화를 줬을 텐데 어떤 점이 힘들어서 전화를 했을까요? 일단 문제풀이 속도가 느린 게 고민이고, 네. 또 고난이도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끝까지 풀어야 하는지 아니면 답지를 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고난도 문제에서 어느 정도 보고서 또 답을 봐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취약점에 대해서 정주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1.33등급, 수학 2등급, 그 다음에 영어 1.31등급, 과학 1.52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1.47등급입니다. 수학 학기별 성적 추이를 한번 볼까요? 1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되게 좋다가 2학기 때 다시 2등급, 2학년 1학기 때 2.5등급으로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예, 6월 모의 수능 점수를 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그 다음에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화학 3등급, 생명과학 2등급으로요. 100분위 평균 91.78, 그 다음에 등급 평균이 1.88등급입니다. 예, 그 다음 수학이 2등급에서 3월과 6월 비교해서 2등급에서 네.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학에서 뽑은 취약점을 보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난이도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요. 특히 복합이나 변형, 응용 문제를 힘들어하고 두 번째는 확률과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이 취약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고민이 아까 문제풀이 속도가 좀 늦고요. 그다음에 고난이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풀다 모르면 답을 보고 풀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네요.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예, 1순위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일반전형, 2순위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학교활동 우수자, 3순위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융합형 인재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신 성적이 이제 하락세에 있고 또 수학교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계열의 2학년 학생입니다.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을 좀 학습 성향을 조사를 했는데요. 하기성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과 분석 전에 우리 학생한테 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때요?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본인이 공부한 것에 비해서 좀 잘 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공부한 만큼 나오는 편인가요? 좀 덜 나오는 편 같습니다. 네, 빙고.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친구가 진정성 있게 답변한 내용에 대한 그 학습 능력 6가지를 분석할 텐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집중력부터 문제 해결 능력까지 6가지 능력 중에서 자, 일단 우리 친구가 문제 해결력이 대단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기억력이나 사고력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집중력하고 정리력하고 독서력이 대단히 낮긴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능력이 어떻게 보면 후천적으로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능력들인데 네. 이게 좀 낮게 나왔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친구가 문제 해결력 빼고 나면 또 나머지 두 개 능력도 특출한 편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학습 효과를 좀 더 좋게 기대하실 거라면 이런 훈련들이 좀 돼야 될 텐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서력이 좀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수학에서 치학 부분들이 독서력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독서력은 텍스트를 읽고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느냐 또는 핵심을 찾아내느냐에 대한 능력인데 우리 친구가 이게 좀 약하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친구가 좀 인지하셔야 되고 네. 특히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이때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우리 친구가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아 내가 좀 독서력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자연계 학생이고 3학년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뭐 책을 뭐 이렇게 정독하고 이런 훈련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의 책을 갖다가 좀 집중해서 좀 숙독하는 그런 훈련들을 한다면 독서력은 좋아질 것 같고요. 또 바로 이어서 정리력이 좀 약해요. 정리력이 약한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점검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물리적 주변 환경.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책상 정리라든지 아니면 자기 방 정리라든지 이런 거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자기 걸로 용이하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정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친구가 필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정리했다면 본인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정리하는 것도 정리력에 해당되는데 이 두 번째가 안 되면 당연히 세 번째도 자동으로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학습할 때 메모하고 또 노트 정리하고 오답 정리하고 이런 것들 좀 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집중력입니다. 저는 집중력 글쎄요 뭐 자신의 능력을 총 동원해서 집중력을 발휘하세요 이런 교과서적인 발언보다는 집중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친구가 수학 문제 풀 때 MP3 다운받아서 음악 들으면서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수능 고사장에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갈 수 없다. 네. 그러면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아날로그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앞으로 공부할 때 개선돼야 될 학습 태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수학 선생님이신 정주원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학생의 수학 성적에 대한 평가랑 그리고 또 오답을 통해서 본 취약점 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수학 내신과 모의고사를 보면 좀 다른 학생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은 점점 오르는데 내신은 1등급에서 2.5등급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앞에서 잠깐 하기성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단기전에는 조금 약하고 이 장기전에 강하다는 거는 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 이과 전공 들어가면서 본인들의 이제 교과량도 늘고 심화 교과가 늘다 보니까 아마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학생이 어떤 영역이 취약했는지 그 다음에 그 어떤 문제에 약한 건지를 3월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오답을 보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 3월 거를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3점대의 문제들은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4점대 문제 보시면 집합과 명제에서 4점짜리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도 4점짜리 문제가 다 틀렸죠. 그다음 특히 이제 주관식 문제에서 27번부터 30번의 주관식 4번 문제들이 다 틀렸습니다.
예, 3월, 6월 거 보겠습니다. 네. 예, 6월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점수대들이 한 문제, 상용로그에서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6월 득점을 사실 보시면은 득점 96점에 100분이 98.21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그 전체 각 단원에서 좋게 골고루 나왔는데요. 6월 성적표를 보면 상용로그 문제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을 하기엔 조금 부족해서 3월 기준으로 본다면 두 가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 잠깐 봤듯이 4점짜리의 고난이도 문제 해결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틀린 네. 문제 6문제 중에 4문제가 4점짜리인데 이게 상위권으로 가는 핵심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관식에 대한 해결 능력이 부족합니다. 27번부터 30번 문제까지 주관식이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주관식에 대한 문제 역시 아까 고난이도 해결 문제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 학생이 3점짜리 문제를 다 맞는다는 얘기는 기본 지식과 개념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약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준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항 분석을 통해서 약점은 좀 보완하고 강점은 잘 나타나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3월, 6월 모의고사 분석을 보면 개념이 여러 개 들어간 문제들이 거의 틀리고요. 그래서 아주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새로운 정의나 개념이 들어가면 일단은 학생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해서 보통은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학생들이 아까 얘기한 상위권을 가기 위한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조금씩 이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수원인데 이제 미분 적분 이제 기하 벡터가 들어가면 과목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도 취약점이라고 말했던 부분인데 실제로도 고배점, 그 고난도 문제를 어려워하고 아까 그 빨간색으로도 오답 표시가 됐었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 틀린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선생님? 예, 그 6월 모의고사 보면은 주관식 30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출제자들이 이 시험의 제목과 같이 생각할수록 그 많은 공을 들인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주어진 조건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요, 거기에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지표와 가수를 잘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정의된 f(x)에 대한 그러니까 10제곱근의 10의 k의 a 값에 대한 값을 푸는데 이 문제를 딱 문제를 보자마자 무조건 풀면은 못 풉니다. 사실은 어느 문제집에서 나온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오고 그 단원에서 요구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풀이를 접근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이 하나 더 지금 취약점으로 지금 스스로가 평가한 부분이 확률과 경우의 수, 이 부분이 굉장히 매우 약하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그 확률과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직관력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한 건데 이 직관력이라는 게 약간은 자기의 그 태어난 좀 능력과 비슷하지만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직관력으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단원의 명칭처럼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각각을 나누고 규칙성을 찾아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이 당연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끈기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확률과 경우의 수는 다른 단원하고 달리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실력이 상승하는데 그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는 어떤 케이스, 그 다음에 그 케이스에 따른 분류를 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분류를 해가면서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또 고민을 했던 점이요. 문제풀이 속도가 늦다는 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첫 번째 고민이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늦는다고 했는데요. 뭐 그 고민할 때 보면은 뭐 학원을 두세 시간 다니고 그런데 이제 3월에서 6월 성적을 한 개만 틀리고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데 내신 성적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 공부의 양은 되게 많다고는 얘기한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좀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죠. 그 공부를 오래 하는데 집중력 있게 하나요? 실제 공부할 때?
집중력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자꾸 달라져서. 네. 늘 꾸준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집중력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옆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이런저런 얘기하다 시간을 보통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 푸는 시간일 때는 이 시간이 나의 수능 2교시의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문제집을 풀기 전에 먼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풀어야 될 문제들을 먼저 체크합니다. 그다음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 1시간 반 안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모자라면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남은 1시간, 이제 1시간 반, 1시간 문제를 푼 다음에 남은 1시간 동안은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복습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뭐 월수금, 화목토주 하루 건너서 하시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풀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교과량도 많고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은 뭐 과해야 될 과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집을 풀 시간이 사실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풀 때는 거의 모든 문제집들이 80%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집 풀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집 여러 번 푸는 것들은 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그 개념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오늘도 이제 상담을 하고 한데 개념서를 5~6번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몇 학생들은 못 믿고선 그렇게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죠. 너 내가 문제를 찍어줄 테니까 그 문제 10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은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여러 번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많이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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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이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좀 한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할 텐데 이제 고3이 되는 이 시간에서 이 입장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 푸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답안지를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 두 번째 고민이 이제 고난이도 문제 시간을 걸려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풀다가 모르면 답을 봐야 되는지 좀 이런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은 기본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지금은 무리고요. 그래서 고난이 문제를 한 문제를 갖고 오래 풀느냐 아니면 답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은 사실 선생님마다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제 의견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문제를 푼 다음에 만약에 못 푼 다음에 못 풀면은 오답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본 다음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한 단원이 끝나고 나서 다시 앞에서 틀린 문제를 체크할 때 그 단계들을 5~6번씩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 5~6번 풀었는데 계속 틀렸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절대로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는 남도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확실하게, 화끈하게 버리시고요. 다시 이제 문제를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유형습득도 되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이해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를 아까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단원이 어느 단원이고 그 단원이 요구하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다 보면 그 책이 쓰고자 하는 저자의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나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한 책을 여러 번 오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집보다는 개념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념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반복해서 풀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대입 전략에 대해서 하기성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대와 연세대에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대학 특징과 또 지원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지원 가능성 얘기하기 전에 이게 좀 뭐 우리 학생도 알고 있겠지만 2학년 때 희망했던 대학을 실제 3학년까지 소신껏 밀어붙이는 친구들도 있고 네. 뭐 현실적 타협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는 TBS랑 기상대에서 지금 상담받고 가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서울대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네. 연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침마다 일어날 때요. 저녁마다 자기 전에 난 서울대, 난 연세대 그 두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항상 반성하고 새날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서울대부터 화면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대 일반 전형이죠. 소위 이제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건데 재료공학부 43명 선발하는데 전형 방법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서류로 1단계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인데 최저 학력 기준이 없죠. 그만큼 이제 면접의 변별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특징적인 측면이 2015학년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일단 2016학년도 전형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소개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면접은 뭐 준비시간 30분 하고 15분 동안 하는 건데 우리 친구가 이제 공과대학에 대한 공동출제 문제들을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준비하셔야 되는데 선발 인원을 보시면 15학년도 우리 1년 선배들보다는 모집 인원이 조금 증가해서 다만 이제 내년에 이제 경쟁률이라든지 또는 합격선에서는 조금 고무적인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가능성 진단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수학 교과 성적이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교내 수상 실적도 좀 부족한 점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서 아마 교과나 비교과 아주 강점이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지금 교과가 한 1.47 정도 나오는데 뭐 2학년 2학기에 기말고사, 그다음에 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동아리 독서, 봉사활동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수학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조금만 높인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서울대에 제가 그래서 타협하지 마라 말씀드렸죠. 네. 자,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이것도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보는데 모집인원 많지는 않죠. 14명입니다. 신소재공학부 생각하고요. 1단계, 2단계 방식이고 역시 2단계에서 면접이 30%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래서 수능에서 객관적으로 네가 두 개 영역의 합이 4가 돼야 되는데 수학하고 과학에서 하나는 꼭 포함돼야 된다. 자연계한테 락을 걸어놓은 거죠. 자, 특징 보시면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봤는데 서울대하고 다르게 면접은 인성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비교하자면 최장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면접을 조금은 쉽게 본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연세대 쓸 때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추가 문항 4번인데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자유문항에서 진로를 선택을 위한 뭐 노력한 과정 또는 어려움 극복 사례를 작성하라고 그러는데 요즘 친구들이 어려움이 없어서 자, 이런 부분을 또 미리 뼈대를 좀 잡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능성 진단 해볼까요? 네, 상위권 대학 중에서 특히 이제 스카이에서 교과 비중이 조금 높은 종합전형 우리 연세대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우리 친구가 교과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연세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과나 비교과 모두 다 좀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교과의 감점 요인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극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 목표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점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는 상위권 학생이고 충분히 본인이 목표하는 걸 이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학습 능력에서 문제 해결력, 부모님이 주신 기억력, 사고력은 좋은데 본인이 후천적으로 노력해야 했던 세 가지 능력이 부족했어요. 이거 빨리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게 0순위고요. 그 다음에 1순위가 수능 준비입니다. 수시의 가능성이 있어요. 종합전형도 생각하실 것이고 또 나중에는 논술전형도 아마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 다 같이 생각하시는데 우리 수학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범위가 확대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도 만만치 않죠. 유지 항상 시켜야 되고요. 한 가지. 지금 11월까지, 그러니까 선배들이 수능 보는 11월 13일까지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2월 말까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과학을 좀 한 과목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두 과목 보는데 서울대 임망하면 보통 대다수가 화학원, 생명과학 2 이렇게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온 과목을 좀 마무리, 갈무리하는 식으로 2월 말까지 학습했으면 좋겠다. 자, 2순위는 교과 관리인데 1등급 어렵다면 종합전형 정말 그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수학.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 치더라도 입시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모의고사는 아까 우리 정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발전관에서 있으니까 기복은 좀 있지만 좁혀나가시면 되고 3순위가 비교과 관리인데 좋아요. 교과 성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과나 수능 학습에 엄청난 저해를 주는 비교과를 한다. 이건 지양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준에서 하되 독서 활동의 강점을 좀 살려주시는 거. 서울대 이제 자소서 쓸 때 4번이 독서 활동이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거든요.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학업 능력 외의 사항에서 우리 친구가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전형의 확대를 위해서 마지막 4순위는 논술을 후순위이긴 한데, 수리논술부터 좀 준비를 해달라. 그리고 연고대가 요구하는 강학 논술은 뭐 내년 4월이나 아니면 6월 모의 수능 끝난 다음에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순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궁금한 점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뭐 잘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 집중력과 또 조금 더 노력이, 꾸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수학 학습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2 학생의 수학 학습 로드맵입니다. 취약 분야는 고난이도 문제와 주관식 문제입니다. 학습 성향 및 보완점은 독서력 보완을 위해 깊이 있는 내용의 책을 숙독하고 정리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뒤에 기억하기 좋게 필기도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학습 전략은 고난이도 문제풀이와 문제풀이 속도 개선을 위해서 집중력 있게 문제를 풀고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이하세요. 확률과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를 나누는 방법과 규칙성을 찾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